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11.8% 하락했습니다.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전세 가격의 하락세가 가장 컸던 곳은 28.5% 하락한 세종과 26.5% 하락한 대구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, 경기 등 수도권은 2020년 이후 전세값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. 인천은 2021년 고점을 기록한 후 3년 전 수준까지 전세값이 내렸고, 서울과 경기 역시 2020년 중순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.